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트랙 I, 13,000원 매수하셨다 했는데, 와우, 어저께 던졌어야죠. 간단하게 이야기해도 어저께 던졌어야 됩니다. 자, 궁금한 종목들 있으면 올려놓으시고요. 순서대로 좀 할게요. 아, 저요. 고맙습니다. 멀뚜님, 펄뚜님.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윗골이 막 달고 있는 거를 그냥 패스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강하게 갔는데 여기가 깨지면 뭐? 이거 던져야 되는 겁니다.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윗꼬리를 막 다 두드려 맞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패스하시면 안 되고 여기 정도 깨질 때, 왜냐면 이렇게 잘 갔다면 목표치인 건 왔잖아요. 벌써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차익 실현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도 깨지면 거의 다 던졌어야 돼요. 4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내지는 5분의 1 정도만. 왜? 잘 가는 종목은 맞으니까. 그리고 막 이런데 깨지면 이제 내일 정도 여차하면 이제 다 던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 관심이 전혀 없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어저께 무슨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몰라도 어저께 20% 가다가 3% 밀리는데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차익 실현해 나갔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권역이 비교적 저항권이네요. 여기 권역이 저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일단 어저께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은 좋았는데 그 모습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윗꼬리를 신나게 달면서 20%에서 3%까지 17%나 토해낼 때는 먹은 수익을 토해내면 안 된다. 더더군다나 시장이 막 흔들림 심한데 플러스 나고 있는 거 토한 건 좀 아쉽죠. 그럼 내일 전략 드리자면 밑으로 쳐지면 던지시는 게 좋아 보인다. 16,000원 깨고 내려가면 밑으로 이제 열리거든요. 15,00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먹은 거 토해내지 마시고 밑으로 쳐지면 청산해내시고, 상당히 좀 지저분한 종목이니까 추후에 뭐 잘할 자신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위로 올라탄다면 좀 더 지켜보고요. 17,000원권으로 올라탄다면 좀 더 지켜보고 지금 가격보다 16,000원 정도 밑으로 깨지면 청산하신 게 나아 보인다. 왜? 이렇게 위에서 윗골이 심하게 달한 거는 좋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 잘 갔었어야 돼. 상한가 정도로 내지는 20% 이상 지속해야 되는데 팍 까졌기 때문에 안 좋은 거다. 죄송합니다. 윗골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두 개 드립니다. 16,000원 밑으로 확 깨지면 그냥 다 청산해 버리셔라. 내가 끝내주는 데이트레이더 내지는 끝내주는 단타 매매 된다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다 던져버리고 위로 17,000원권까지 정도 돌파해내면 조금 더 지켜보시라. 그리고 19,000원 여기 인근까지 혹시나 가면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올라타고 다시 이렇게 밀리는 조짐 보이면 착착착착 매도 차익 실현 해나가면서 비중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내리는 거는 그대로 패스하면 너무 안 되는 상황이다.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죠? 힐링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인디에프 자, 그리고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닥터케이가 무료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유료도 오픈한 부분이 있으니까 무료 채팅방은 여러분들 체험도 좀 해보시라고 지금 방송 밑에도 지금
아, 1대1 닥터 K에게 오픈 채팅 신청하면 무료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하고 비밀번호 알려드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료 채팅방 신청하십시오. 초대해드리겠습니다. 본인들 소개도 좀 해주시기가 하면 좋은데 그냥 그건 나중에 좀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하고요. 야, 이걸 물을 탔다고? 물을 타가지고 2,700원. 16% 빠지는데 물을 탄다고? 원래 초기는 어디서 샀는데? 며칠로 샀다. 이야기 한번 해봐봐. 3,000원 정도 샀나? 여기? 여기는 이 종목은 여기 아니면 살데 없다. 헌기야. 나중에 큰일 난다. 헌기한테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줄게. 이런 데안 사고 자꾸 딴 데서 사고 이러면 나중에 언젠가 한번 덜커덕해야 큰일 난다고. 물 탔다고 이거를? 이걸 물 타면 안 돼. 일주일 전에 2,900원. 그러니까 여기서 샀을 것 같아. 일주일 전에? 더안 좋아. 안 돼. 3,000원 정도에 안 샀으면 진짜 잘못된 거야. 올라간 거다 토해내고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들어간다고? 얼마 먹을 거라고. 얼마 먹을 거라고. 여기 위에 다 저항이야. 안 돼. 이 종목이 좋게 가려면 여기를 안 깨고 여기서 사서 여기를 안 깨고 위로 쭉쭉쭉 가야 좋은데 대박 깼다? 대박 깨는 거를 얼마나 대박 깼는가 하면 오른폭을 다 훼손 없이 깼어. 그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여기 인근 들어가지를 말아야 돼. 일주일 전에 2,910원에 음봉 떨어진 거 보고 들어갔다. 음봉 떨어진 거 보고 살아야 돼. 양봉 쓰는 거 보고 살아야 돼. 응? 그거 한번 생각해 봐. 음봉은 왜 사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파는 세력이 더 우위에 있으니까 떨어지는 음봉을 보이는 건데 그 다음날 빠지는 여기 봐봐. 음봉 다음에 빠지는 게 훨씬 많아. 내일 빠지기가 훨씬 쉽다. 잘못하면 좁이대. 큰일 났어 이제. 16% 빠졌잖아. 응? 음봉이 자꾸 살벌어나면 안 된다니까. 양봉 사야 된다니까.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을 아직까지 못 깨쳐냈으니까 그런 거야. 본인 눈에는 이런 게 좋아 보인 거야. 와, 이거 박스권 하단 정도는 되겠네. 올라가면 많이 먹겠네. 아닌데. 그걸 빨리 본인이 조금 잘못됐다 생각하면 빨리 그걸 고쳐야 돼. 아니면 나중에 한번 덜거덕이야 큰일 난다 진짜. 우상향에 있는 종목은 그나마 반등을 잘한다. 근데 밑에 빌빌빌 대고 있는 거는 한번 까지기 시작하면 반등하기 진짜 힘들다고.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 이거는. 올라가면 반등하면 무조건 매도. 반등하면 무조건 매도. 3천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어 보이고 밑으로 깨지면 박살 난다가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밑으로 깨지면 2,000원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어저께 너무 안 좋아요. 16% 빠졌어. 이거 뭐 하는 회사인데, 근데. 패션 업계? 패션 업계인데 이것도 뭐 대부분하고 좀 관련이 있는 모양이지? 안 그러고는 이렇게 빠질 일이 없잖아. 개성공단. 아휴, 대북이 사람 여러 잡고 있다 지금 진짜. 아, 우리 지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북에 지금 물려 있는 사람 째부 있거든요. 그죠? 같이 두드려 맞아도 내가 접근하는 거 한번 비교를 해줘 볼게. 나는 그래도 이런 데 접근하잖아 적어도, 그지? 두드려 맞아도 나는 이런 데 접근한다고 적어도 여기서 올라설 거 예상하고 아니면 여기서 접근하고 이런 데서 접근하고 적어도 올라타가 있고 우상향하는 데서 접근한다고 밑으로 팍팍 깨진 걸 그러다 두드려 맞아서 그렇지 이거는 반등하기 훨씬 나을 거야 아마 인디애프하고 나중에 비교해봐 이거는 강하게 반등하는데 그건 비실비실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 왜? 시장에서 완전 소외돼 있고 시장에 관심 따위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2,000원짜리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많잖아. 내가 무식한지 몰라도 처음 봤거든.
왜 많은 자리 밑에는 거들떠도 잘 안 보는가 하면 가벼운 종목은 박살날 때 박살이 나고 반등할 때 잘 못한다니까. 그나마 현대건설 8%밖에 안 빠지는 이유가 우량주고 대형 우량주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더 관심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접근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인민복지자 이번에 크게 당했다. 2000원에서 주매한다고 주매? No. 난 주매 안 했으면 좋겠어. 뭐 반등을 할란가 모르겠는데 밑으로 더 빠질 확률이 상당히 있다니까. 그냥 이건 별로야. 난 내가 보기에 이거 그대로 내리꽂히는데 이거 그대로 돌아올린다고? 당분간은 없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뉴스를 봐도 북한하고 미국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6개월 이내에 상당히 힘들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죠? 뭐 조율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이제 뭐 더 빨리 최대한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상당히 6개월 이내에 하기 힘들다는 전망들이 많아. 그러면 이게 무슨 호재가 있어가지고 2천원에 주와 담대도 올라가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아 별로다. 나는 주가면서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건설이 어디까지 빠지느냐는 내가 알 수가 없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보는 거지. 5만 3천원 정도. 그죠? 그러면 주가로 좀 더 빠지는 건데 자 내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일 대본에 들어올려야 돼. 밑으로 팍 쳐지고 이러면 5만 3천원까지도 열려있으니까 상당히 손실폭 커지는데 조금 길게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가져간다면 어쨌든 손실폭 축소하는데 주력하겠다 그 생각합니다. 손실폭 축소하고 빠져나오는데 주력할 겁니다. 참 황당해요.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와 여기를 봐도 벌써 어느 정도 그게 나오는 겁니다. 밑에서 받아내려는 애들 이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와 이것도 받아내려는 시도는 좀 있었네. 와, 참, 진짜 심하게 빠졌다. 너무 심하게 빠졌어. 지금, 남북 경협이, 여러 가지 전망이 있던데, 저 방송 되게 많이 듣고 분석을 좀 나름대로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정치적으로 수세에 막 몰려 있잖아요. 개인 변호사가 와가지고 의회에서 청문회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까발리고 인종차별주의자다, 러시아 스캔들 있다, 여자 문제 심각하다, 등등등등등 바로 옆에 측근에 있는 애가 폭탄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수세에 몰려 있었고, 북한하고 관계에서 약간이라도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야, 트럼프 너 왜 그렇게 북한한테 유리하게 체결해줬어 하면 안 되기 때문에라도 이번에 파토가 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 나는 솔직히 이거 체결할 수도 있었지만
미국 입장에서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체결도 안 시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좀 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입장 차이가 다르다는 거 당연할 거고, 자, 누가 더 쫄리냐, 뭐, 덜 쫄리냐, 이, 부분의 싸움도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판단하기로 최악은 안 갔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입니다. 좀 지켜보자. 그렇다고 뭐 끝내주게 뭐 반등해가지고 불어스권 나올 생각은 버리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마이너스 축소화하는 거를 최대한 축소를 하는 데 치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종목에 들어가 있는 분들 20몇 프로씩 손실 나고 있다면 수익으로 전환하려 생각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축소하는 데 주력하셔라. 그렇게 일단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있지, 뭐. 시간 외에도 다안 좋다 그러더만. 현대건설이 반등할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반등하다가 튕겨 내려갈 때가 문제거든. 그런 흐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익 내자가 아니라 손실 축소하는데 줄여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반등할 때 여기 못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인 것만 가도 손실폭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GS 건설하고 둘이를 손실 축소를 많이 해야 돼요. 나머지는 별로 걱정도 안 돼요, 솔직히. 나머지는 별로 걱정도 안 되고, 이두 개가 한 8%대 가까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반등할 때한 4%대 이내 손실 정도로 줄여나가는데 줄여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노리면 돼요. 다른 종목으로.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점일 겁니다. 와, 끝까지 난 불어스권 내야 돼.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잘 빠져나오는데 줄여간다고 그럽니다. 마이너스 인정합니다. 마이너스 딱 인정하면서 손실 축소에 줄여가겠다. 그렇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병이야, 4% 손실. 4% 손실. 큰 손실 아니다? 매일 4% 손실이 나도 매일 해야 되는 정도 선이야, 4%는. 너가 몰빵이 들어가 그렇지. 그지? 그렇게 많은 손실 부분 아니다. 현대차 같은 거 먹을 때못 먹어서 아쉬운 거잖아. YG 같은 거 먹을 때못 먹어서. 그지?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해야 돼. 형이 두개 다, 물론 내한테 다 탄다는 이야기 아닌데, 누가 GS 건설, 현대건설 몰빵하래. 그러니까, 응? YG하고 현대차하고 먹을 때 하나도 못 먹고 손만 빨다가 빠질 때 왕창 빠지잖아. 그러니까 한 군데 몰빵하지 말라는 거야. 건설주에다가. 현대차 같은 거 이틀만 7% 먹는 거 봤잖아. 잘 해내면 된다고. 어쨌든 아픈데 건드리니까 나도 마음 안 편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ABL 바이오 이거 나 봤거든. ABL 바이오 이거 안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전문가하고 이거 추천했다더라고. 이중 항체, 바이오 의학, 의약. 이중 항체, 항암제 임상 시험에 진입한 국내 최초의 기업. 일단 뭐 신규주라서 뭐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단 올라가다 밀렸는데 눌려주는 18,000원 초반권 정도는 한번 들어가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19,500원 정도 단기 박스권 매매는 가능해 보인다. 그럼 한10% 뛰기 정도 되잖아. 10%좀안 되나? 18,000원에서
1200원 정도니까 10% 좀 안되는 정도의 매매는 해볼 수 있다. 근데 너무 가벼운 종목 내지는 너무 오래 안된 신생 종목은 나는 별로 관심 안 갖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기가 내국인 연락이 던지다가 이제 이틀 만에 들어오네. 그냥 그만하다. 차라리 HLB 생명과학 이런 거 타이밍 잡아가는 게 훨씬 좋다. 눌려주고 올라갈 때. 그 다음에 HLB 같은 거 관심 가지고 있다. 대웅제약이를 적당한 위에서 던져먹고 난 다음에는 HLB 생명과학 정도 눌려주거나,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 중에 환미약품 이런 거 좀 눌려주면 관심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한미약품, 와, 이런 것도 관심 있는데, 씨, 괜찮다고 해놓고, 씨, 손을 못 대. 아. 간 좀 봐볼게. 간 좀 봐놔라, 그래. 아유. 재무는 꽝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로 신생 상장 기업은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나는 기업 분석을 치중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주가의 흐름들, 지나온 궤적을 보면서 지지저항을 많이 잡아내는 차티스트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규 상장주는 나한테 정보가 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안 하지 더욱. 갈아탄다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적당히 타면 되겠지. 삼성전자도 한 번 더 치고 내려오면 44,000건 정도에선 지지권 되니까 이것도 살만하고, 대웅제약이도 뭐 적당하고, 신세계도 뭐 적당하니까, 현대차도 뭐 적당히 눌려주면 들어갈 거고, LG생활건강도 나쁘지 않고, 여기 상단에 있는 거 위주로 하면 돼. 임상들한테 아유, 아, 참 짜증납니다. 이게, 아, 2년만 최고의 지금 슬럼프로 해야 됩니까? 슬럼프 아닌 슬럼프로 지금 꼬여있어요, 지금. 야, 건설주에 사실은 이게 현대건설 안 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GS 건설을 말하면서 여기서 승부감 걸려줘야 되는데 밑으로 빠지는 바람에 지금 완전 꼬였거든요. 만약에 매도하면, 전제가 그렇죠, 전제가. 그래서 뭐 아직까지 우상향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평선 3개를 스트레이트로 깨 터치를 했는데 외국인이 받아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리바운드 나올 수 있어요. 제가 보기 한번 리바운드 나올 때 잘 빠져나오면 적당하니 빠져놓은 거고, 아까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8% 다 손실 받다 칩시다. 여기서 먹은 거 얼마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먹은 거 얼마인지, 그죠? 누적으로 보면 손실 아닙니다. 꼭 변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깨지는 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깨질 수도 있다. 그래, 다음번 매매에서 잘해야지. 아, 이번 진짜 재수 없어. 이렇게 딱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안 깨지려고 용쓰고 막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해 받아줬대. 아, 너무 웃겨. 아, 창의가 이걸 받아줬다면 상당히 배짱이 좀 있는 거지. 야, 이거 내가 옛날에 핵실험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다 봤는데 금방 들어올리는 거 봤어. 나는 사줄란다. 딱 이거잖아. 응? 이것도 한번 휘청휘청아. 그리고 3시 10분인가 샀다 했잖아. 그러니까 위로 한번 딱 반등한 거 난 봤고, 다시 끌쩍끌쩍 할 때 한번 들어갔다. 240. 그러니까 한 번은 지지 않다. 한 번은 반등. 그리고 다시 깨질 때가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번은 반등 넣거든. 한 번 반등 넣을 때, 그러니까 여기 강하게 안 치고 가면 던지고 나오겠다잖아. 여기만 가도 별로 손실 별로 없어. 여기서
딱 크게 밀리는 거 보면 던진다고.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다시 올라탈 때 그때 들어가도 들어가지. 반등할 때 밀릴 때 세게 밀리면서 여기 깨지면 그때가 문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거 잠깐만 프린트 스크린이 요새 구글로 돼가지고 이상하던데. 아 됐네. 자 프린트 스크린 또 하나 해줘야죠. 미래의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반등이 한번 딱 나올 때 여기서 처질 수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이때 처질 때 잘 버티내고 이렇게 반등 시도해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것이 실패하잖아요. 이게 1번 좋은 건데 이것이 실패하잖아. 여기서 밑으로 처지잖아. 이렇게 그때 아작난다고 잘못하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2번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반등은 한번 줄 수 있어요. 추가 하락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죠? 추가 하락에도 53,000건 정도는 지지 한번 할 수 있어 보인다. 야 이거 그럼 시간 외에 한번 봅시다. 시간에 보니까 좀 거시기한가? 주식 주문 시간에 다닐까? 55,500원 얼마 빠졌네. 와, 1,500원 3% 정도 빠졌네. 하, 저 55,500원이니까 그럼 개 발악해서 땡겨 올리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어쨌든. 프린트 스크린. 나오라고 카톡을 올 거다. 방송하는 게 올린다고요? 제 꿈이 있다면 방송국 하나 만드는 겁니다. 좀 더 좋은 시설에 방음 시설돼 있고 제가 이제 뭐 스튜디오 겸 홈 스튜디오는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집에서 그러니까 레코딩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수 출신이니까. 그래서 꿈이 있어요. K투자그룹이라는 투자그룹을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닥터K 주식 아카데미인데 지금 같이 하시는 분들 무료 앤드 유료 같이 하는 분들이 다 제 인적 자산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무료일 때도 아낌없이 다 드렸던 이유는 그 중에서 괜찮은 인재들 같이 하자고 나중에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가 뭐냐 저는 생각했던 게 제가 꼭 그렇게 좋은 리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잘 분배하고 그 권한을 잘 나눠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무일푼으로 성공한 사람들 있죠. 특히 자수성가인 사람들 그거 진짜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벌 오너들 내가 무일푼에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그러면 족벌체제로 넘어가고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기보다는 자기 의사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밑에 전문가 그룹에서 어떠한 조언이나 의견을 제시를 해도 그걸 안 받아들이려 해요. 그러면서 결국 큰 타격 입고 난 다음에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등등등 카페 뭐 이런 거 있어요. 다 그래요. 다 거의 보면. 그죠? 자수성가했거든. 끝내주거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근데 결국은 망합니다. 왜? 전문가 그룹한테 경영을 맡기지 않고 권한을 맡기지 않고 자기 손에서 모든 게 다 움직이게 하면 자기가 신입니까? 조그맣게 시작할 때야 다르지만 그래서 다음에 점점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닥터K 장점인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같이 겸하고 그래서 그죠? 정말 시청자가 많아지고 한다면 투자도 방송에 대한 요새 MCN이라서 그죠?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유튜버 그죠?
이런 아프리카 TV 하는 BJ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적으로 인적 네트워크 관리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죠? CJ 이런 데서 다 한다 아닙니까? 대도서관 이런 사람들 다 상위 랭커들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말 멀티 방송 해보고 싶어요. 닥터 K 특기를 살려서 음악적인 것도 같이 섞어가면서 하루 종일 방송을 보는데 계속 포맷이 달라지는. 장중에는 주식 방송, 장마치고는 또뭐 음악 방송도 잠깐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뭐 토크 방송도 나오고 등등등등. 그렇게 점점 성장해보고 싶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고 싶다. 반드시 같이 해낼 겁니다. 꼭 해낼 거예요. 우리 미래 성공에 있는 우리 미래 우리를 위해서 박수 먼저 한번 쳐볼까요? 꼭 해낼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님도 어서 오시고. 나왔다 프린트 스크린. 아휴, 또 1시간 40분째 또 방송하고 있네요. 대본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대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평소에 20년 동안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했던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 멈추지 않고 아직까지 완성된 게 없습니다.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끊임없이 노력할 겁니다. 그죠? 같이 해 나가시고,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가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님도 오셨네. 그죠? 먹방도 안 할까? 좋지. 홍게 먹방. 응? 그래. 홍게 먹방, 조개구이 먹방, 회 먹방, 등등등등. 그죠? 그러면 얼마나 다양한 채널입니까? 그리고 닥터케이 또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죠? 가수들도 좀 연결되는 사람 몇명 있고, 되게 인기 가수 말고, 그죠? 비보이들, 댄서들 다 연결 어느 정도 돼요. 그죠? 다양성 있잖아. 경제방송이라고 꼭 그것만 봐야 됩니까? 지루하거든. 그 판을 완전 뒤엎을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유명해지기만 한다면. 와, 거기 가면 맨날 주식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안 좋아하겠죠. 그죠? 근데 음악도 나오고, 그럼 머리도 잠깐 쉬고 좋은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큰 꿈, 가지고 한번 가열차게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주말인데 여러분들 한 며칠 쉬다 보니까 이제 또 다시 출근할 거 생각하면 마음 무거운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닥터케이는 해운대 바닷바람도 쐬면서 새롭게 전략 구상도 좀 하고요. 가수 출신인데 노래 안 부른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집에서 부르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관중들과 교감하는 그것이 좋습니다. 저는 교감을 좋아하거든요. 해운대 바닷가로 갑니다. 나중에 생방송 뜨면 그죠? 바닷가 구경,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바닷가 구경이라도 좀 하시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얼마나 행주로 빨리 닦아내느냐, 얼마나 더 번지지 않게 빨리 잘 수습하느냐에, 초점 맞추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40분, 밤에도 뭐 공식적으로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만 8시 40분에 거의 방송합니다. 그죠? 방송 시간 나중에 한번 잘 체크하시고요.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나올 때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 공부한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내눈 네,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